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험 5월 28일 날 있었던 정기 토익 시험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저도 시험을 봤고요. 약간 조명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눈이 가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전에 그 고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막 헐떡거리는 숨으로 막 들어와서 좀 처음부터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게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 시험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보는 내내. Part 1, 2, 3, 4다좀 비교하자면 어려웠었고요. 5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정도 항상 어렵죠. 6도 조금 어려웠고, 7은 말도 못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 시험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총평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와, 그 다행이다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나만 어려워서 틀린 게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 같이 어렵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타격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틀렸다면 한번 대박달의 점수를 기대해 볼 만도 할것 같아요. 근데 한 900점대에 일단 월등한 점수를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일단 부동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상대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막 전교 한 1, 2, 3등 하는 약간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애들이 또, 뭐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하여튼, 층들은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대박달을 기대해서 나 만점 나올 거야,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점수 때 약간 한 800점 중 후반 계신 분들, 800점 대한 초반 계신 분들이, 이번 시험이 내가 지난 시험보다 비슷했던가 조금 쉬웠다라고 느꼈다면, 이런 분들은 좀 더,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860, 7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보기 드문 어려운 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제가 오늘 아직 안 지났어요. 28일. 그죠? 그래서, 오늘 후기를 해드리는 것은 역시, 빨리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틀렸고, 또 맞힌 게 내가 실력으로 맞췄는지, 아니면은 운으로 맞췄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간단한 문제풀이와 시험에 대한 어떤, 이번 달에 시험의 성격들을 제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선 조심스럽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옮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제가, 그냥 쭉쭉 생각나는 대로 좀써 내려갈 생각인데요. 지금 창이 열려 있어서.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적중에 있다기보다는 원체 ETS가 좋아하는 그런 유형들이 또, 기대에 맞게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내줬다라는 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난이도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약간 미디움으로 갈게요. 좀 어려운 문제가 좀몇개 있었습니다. 자, 일단 좀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남자가 음식을 커팅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요리사로 보였었어요. 그 사람이 버튼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buttoning his coat. 자, 이런 것들. 이거 제가 다 말씀드렸었죠. 중간 동작, 모호성. 벗고 있는 건지, 입고 있는 건지 알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답 처리하라고 제가 제 교재에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플러그 인을 하고 있는지 아웃을 하는지 알수 없죠. 그 다음에 불을 turn on 하는지 turn out 하는지 끄는지 키는지 알수 없고. 자, 그 다음에 take off, 벗는지 풀 on을 하는지 알수 없고. 자, 이거는 동작 묘사로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where는 상태 묘사로서 다 무언가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 토익 수업 기초를 들어도 항상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지겹게 이 내용을 좀 듣고 있으실 거예요. 토익 공부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뭐, zip up을 하는지, zip down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모호한 동작은 오답 처리.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turn on은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The light has been turned on.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 적은 있었다라는 거. 이게 다 교재 내용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동사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었어요. looking. 자, 이거 다 맞춰졌으리라 생각됩니다. clothing. 자, 이게 의류죠. 자, 여러분, 집합명사라는 거. 이거 이 단어로 이해하기 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집합명사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자, 천이 뭐죠? 천? cloth죠. cloth. 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클로스 그러죠. 이것도 파트 1에서 자주 들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식탁보. 그럼 옷은 어떻게 돼요? 옷은 여러 천들이 붙어서 클로스라 그래요. 근데 의류를 뭐라 그러죠? 클로딩이라고 그러죠. 클로딩. 자, 류가 붙으면 얘는 집합 총체적 개념. 얘는 불가사 취급합니다. 자, 지금 갑자기 제가 일시하다가 문법 얘기 잠깐 하는데요. Looking at clothing이 답이 됐던 거. 보다라는 동사가 look at 자세히 보다. 그렇죠? 가장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stare, 물끄미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gaze, 이것도 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또 examine이 있죠. examine. 이건 사람이 뒤에 붙을 때는 진찰하도록 사용이 되고요. view도 있어요. 뭘 바라보고. inspect는 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inspect camera. 그럼 카메라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다. 이런 것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보는 동사 중에 admire 있거든요. 이건 좀 다른, 부류로 빼야 되는데, 이게 감상하다는 뜻이 돼요. 박물관에서 작품을 보고 있고 들려야 100% 정답됩니다. 그래서 보는 동사들이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한데, study 같은 경우도 공부하다로 안 나와요. 얘는 문서를 뒤에 붙여서 문서를 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정리할게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정답 처리가 뒤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코너에 chair이 stack on a corner. 그러니까 의자가 두 개가 코너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게 stack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stack이라는 거는 이제 piled up이라고 해서 위로 쌓아 올려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on our artwork 이렇게 썼죠. on artwork 자 is hanging on a wall. 자 이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을 제가 수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 행이 자동사, 타동사가 있으니까 A man is 걸고 있는 중이다. A picture. 그림을 걸고 있어요. On a wall. 이러면 이거는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동작이죠. 그죠? 타동사로서 남자가 그림을 걸고 있는 중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A picture is hanging on a wall. 자, 이러면 얘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동작, 상태. 자, 밑에 거는 걸려 있다죠. 얘는 상태죠. 그죠? 그럼 이거하고 동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랑 동격은 a picture 누가 걸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비빙 PP. 비빙 PP는 B하고 진행 BPP를 더한 현재 진행 수동입니다. 헝헝헝 알죠? 헝헝헝 그죠? is being hung on the wall 이렇게 그래서 얘도 동작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장난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른 쪽에 정답을 주고 a picture is being hung on the wall 그럼 문제 난이도 엄청 올라가요. 누가 걸고 있는 중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들려줬으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다 말린다고요. 그래서 a picture on artwork 자 art 자 이것이 걸려 있는 중이다. 가 아니라 걸려 있다. 상태 묘사로서 답이 됐던 게 이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체어가 코너에 있다 보니까 그 동작을 잘안 듣고,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거를 잘안 듣고요. 체어이 코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좀 많이 틀린 학생이 나왔던 것 같아요. 파트 1이 만만치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앉아 있다. 이것도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수업 시간에 sit하고 sit하고의 차이점. 얘는 자동사. are sitting on a 뭐 bench 이렇게 쓸수 있는 자동사고요.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PP를 써야 돼요. Are seated on 이렇게. 그래서 BPP에 이 밑에 게 이제 출제가 됐던 달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의 동작에 정답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동작을 할 경우가 one of the people. 자, 사람이 is 뭐였죠? resting on a bench였나요? 쉬고 있다, on a bench 쉬고 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답을 바꿔버렸던 학생은 마지막 뒤에서 some bicycles. 자, 두 개니까 바퀴가. 자, 이게 are leaning. 여기까지는 굉장히 끌렸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기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벤치에 기대 있었지 펜스에 기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안 됩니다. against the 여기서 들렸던 단어는 펜스였었어요. 펜스. 자, 펜스가 뭐예요?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답이 되고자 한다면 against the bench 그러면 돼요. 근데 펜스하고 벤치하고 또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놓고 나서 아 이거 아니야 이게 답인가 보네 순간 바꿨던 학생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던 학생들 지금 막 안타까워서 막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지금 막 그러죠. 그죠? 예, 지나간 거할수 없고 나중에 또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 문제가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비빔커피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게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오답으로 상태적인 묘사를 비빔커피 동작 묘사로 오답으로 유인했던 그런 보기들이 많았고요. trees 나무가 are lining on both side of the street.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있었고 길그양 사이드에 가로수처럼 나무가 잘 자라고 있죠. 그러면 lining on 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했을 텐데 다른 거는 다 비빔 PP로서 좀 이상 비빔 PP가 아니라 뭐 intersection이 나왔었나 하여튼 그쵸? 예. 뭐 그런 식으로 오답이 확실하게 좀 선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정답은 선명한 오답 때문에 얻어걸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거 아니네 아니네 확실히 아니야 이렇게 좀 답안지 표기하시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그나마 낫겠다 그리고 이거 확실한 거 잡아놓고도 마음을 변하는 거는 아까처럼 펜스 이거를 벤치로 잘못 들었을 경우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괜히 끌려서 어떤 좀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이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본인만 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고치고 맞고. 그래서 뭐 지나간 건할수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그런 느낌이 저도 다 같이 느껴져요. 우리 다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파트로 넘어갈게요. 파트는 지난달보다 또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네. 약간 미디엄 허드 쪽까지 갈게요. 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듣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순발력 또한 중요하죠. 여기서 특징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여자가 이랬어요. Can you please 이렇게 좀 공손하게 fix my computer 이랬어요. 내 컴퓨터 좀 고쳐줄 수 있니? 그랬더니 남자가 I'll be happy to 자 이랬나요? 자 이게 우리 문화의 어떤 인사법 대답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제 컴퓨터 좀 고쳐주실래요? 했더니 아우 저 행복합니다. 어때요? 이걸 직역하시면 안 돼요. 그쵸? 뭐, you look good today. 너 오늘 좋아 보여. 이게 그 인사말이에요. 너 오늘 좋아 보인다가, 그럼 나 어제 이상하게 보였나? 뭐, 이렇게 자꾸, you look great. 뭐, I'm happy to. 뭐, it's my pleasure. 이렇게 하는 인사말들이 그냥 우리 문화가 약간, 좀 감정 표현을 많이 심하게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더안 됐었습니다. 고쳐줄래? 기꺼이 해줄게. I'll be happy to. 자, 이게 답이 돼요. Sure.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답의 패턴이었는데, happy to가, 이게 과연 happy야? 왜 이렇게 컴퓨터 고치는데 happy까지 써?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의 말투, 그들의 어떤 인사말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져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드 보세요, 미드. 미드나 아니면 영화나, 좋아하는 그런 것들 하나 딱 잡아서 스크립을 한번 쭉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의
패턴이나 어떤 이런 인사말, friendly한 그런 어떤 gesture, 미국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좀 좋아요. 아니, 미국을 가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선택 의무문에서 조금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air or ground shipping을 선택을 하라라고 물었어요. 이걸 보냈는데 air로 아닌 ground shipping. 보통 이제 surface라는 단어를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표면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가는 게 기차나 차로 가는 거죠. 그죠? 에어는 이제 비행기로 가니까 빨리 가는 건데. 자, 선택해서 약간, 어렵게 내는 경우가 이거죠. A or B 이랬는데, A를 다른 말 재표현으로. 그 다음에 말을 바꾸는 거죠. 재표현. 아니면 B를 재표현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다지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요.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A하고 B의 말이 좀길 경우. 그거를 C로 봤는데 A에 대한 재표현과 B에 대한 재표현의 그 표현의 C가 또길 경우. 예를 들어 한국말로 기차 탈래요? 지하철 탈까? 택시 탈까? 그랬더니 야, 이 시간쯤에는 차 굉장히 막힌다. 우리 지하철 타자. 이거죠. 네. 복사기 고치시겠어요? 새로 사시겠어요? 이 복사기 아직 보증 기간 내에 있어요. 그럼 저는 고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커피 드실래요? 주스 마실래요? 저 커피 있는 거못 마시는데요. 전 주스 마시게. 이런 식의 대답들이 선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선택 의문이 있었고, 또좀 독특했던 게 이거예요. What's the price였나요? What price? What's the price? 가격을 물었어요. 가격을. 그럼 가격을 물으면 우린 대체적으로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주는데, discount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이것도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선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선택 중에서, 우리, 뭐, 비행기에서 식사할 때, fish or chicken. 치킨을 먼저 줬어요. 치킨을 드실래요? 아니면 fish를 드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닭고기냐? 아니면 생선이냐? 이거 뭐, 물고기 또 이렇게 얘기했던 스토리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묻죠. fish is spicy? fish가 스파이스하냐? 라고 되물었죠. 이것도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치킨 먹는다, fish 먹는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하고, 아니면 beef 있어요? 이러면 이제 제 3의 대답인데. 아니면 either one is fine, 아무거나 괜찮아. neither. 나둘다안 먹습니다. 뭐 이런 거는 쉬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fish에 대한 하나의 선택을 해놓고 이걸 다시 되묻는 반문의 답이 됐던 게 이번 달에 좀 특징적인 그런 선택 의문의 답의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Y가 이유를 물었었던 게 있었어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와, 이제는 이제 패턴을 깨는구나. 우리가 하도 잘 푸니까. 이들의 마인드를 아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한테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방 매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Y가 들리면 to 부정사 목적은 100%다. 제가 이랬어요. 실제로, 뭐, why haven't you finished printing the map 이었나요? 왜 맵을 다 프린팅하지 않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A에서 바로 to include 무엇을 포함하기 위하여 이래서 솔깃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C에서 we are out of ink. 잉크가 떨어져서 다 못했다. 자, 이렇게 했던 C가 답을 더 이겼어요. 선명한 답. 정말 확실하게 됐고, 일단 A는 to 부정사에서 어법적인 유형 자체는 좀 끌리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이제 앞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가 Y의 오답이 되는 거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 문제로서. 자, 그 다음에 내가 피드백 갖고 있어. 너 프로포절이었냐? 네 프로포절 내 피드백 있는데 그랬더니 와, wow, that was quick 이랬나요? 굉장히 빠르네.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응대를 적절하게 했던 것들 이런 거 있었고 또 who should I speak to? 내가 누구한테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이드라인 보내드릴게요. 그랬던 거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do you think we should change our vendor for office supplies? 자, 사무용품을 위해서 우리
공급 업체, 벤더 업체를 좀 바꿔야 될까? 했더니, 아직까지나 뭐 불만사항 들은 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어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답변에 해당이 됐던 게또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part 2를 정리를 할 거고요. part 3 갈게요. 자, part 3하고 part 4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듯이 그래픽만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문제가 몇 개, 몇개 나왔죠? 8-3에서 아마 3개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4에서 2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8-3에서는, 자, 이게 이제,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초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you are invited, 당신 초대됐어요. to a special event에 초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그 invitation의 초대장의 위에 문구가, 그 다음에 뭐 Saturday다 이래놓고 날짜 주고 시간 주고, 그 다음 RSVP, Reset 땅새 불플레이. 하여튼 부러운데 저도 까먹었어요. 회신바람, 투 누구한테 회신바람, 그리고 하나를 고르세요라는 추스를 원을 해놓고 여기다 1번, 2번, 또 3번, 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줬어요. 자, 이게 이제 메뉴인데, 메뉴에 대한 음식, 제 음식을 좀잘 알아들어서 기억도 잘하고, 키친 커리 있었고요. 비프, 그 다음에 스튜가 두 번째였습니다. 나 파스타. 맛있죠? 와, 또 배고프네요, 밤인데. 먹방을 하고 싶은데요. 소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베지터블 스터 프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밑안 먹어 그랬다고요. 나 고기는 안 먹으니까 고기 못 먹어 그랬더니, 아, 고기 안 들어간 거는 파스타 토마토 소스하고 베지터블 스터프라이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파스타 그랬어요. 아, 나 파스타는 안 되지. 파스타는 안 먹어. 그럼 뭘 먹겠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니까 다른 하나네. 그쵸? 그래서 정답이 stir fry. 자, vegetable stir fry. 자,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래픽의 part 3의 첫 번째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여는데 윈도우 창이 이렇게 떴어 그랬어요. 그래서 셋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옵션이 이게 있어 이러면서 뭘 해야 되니, 그리고 1, 2, 또 3, 4를 이렇게 줬거든요. 자, 여기다가 셋업에 대한 어떤 종류가 데모 셋업, 또 스탠다드 셋업, 어드밴스드 셋업, 또 커스텀 셋업이었나요? 커스텀 셋업. 하여튼 커스텀 있었는데. 자, 그래서 대화에서는 이랬어요. force, 그러니까 서술을 썼습니다. 나 force 해봤는데 그것도 잘안 열리더라. second one, 나 second one 추천하고 싶어. 두 번째 거 해봐. 그래서 요 서술에 대한 걸 정확하게 줬던,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standard setup이 답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거에 대한 사인들을 이제 네 가지를 줬다고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사인이 뭐가 있었어요? visitor. 예, 숫자가 있으면서 visitors끼리 뭐 must 사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at 뭐 G house. 이게 이제 1번이었었어요. 그래서 방문객은 여기 가서 꼭 사인을 해라. 등록을 해라. 그다음에 do not block. 게이트를 절대 막지 말아라. 이게 이제 2번. 였고, 그 다음에 approach gate slowly, 천천히 가세요. 이게 3번이었고요. 그 다음 24-hour video 어쩌고, video security 어쩌고 저쩌고, parking area. 자, 이게 4번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 들어오려면 이 G 하우스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남자 입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번이 정답이 됐던 브리핑 문제. 자, 그 다음, 지금 3개 다 했죠? 자, 8-4에서는 한국 이름이 나왔어요. 순이. 우리의 순이 언니. 자, 이 순이의 그 어떤 스케줄을 줬어요. afternoon. 오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데, 응? 스케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다 써드리는 걸 좀, 그럴 것 같아요. 1시에 뭐 있고, 그다음에 2시에 뭐 있고, 또 3시에 뭐 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의 이 일정 중에 하나가 캔슬이 됐으니까, 우리 그때 만나자 그랬던 게 캔슬 내용이, 나 미팅이 있어. 누구하고, with the vice president 하고 있는데, 이게 취소됐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자. 그래서 2시에 보는 거를 제안하는 이것이 또 8-4의 하나의 그래픽 문제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맵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맵. 맵을 또 그릴까요? 맵을. 맵. 자, 맵이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러비가 있었어요. 러비. 그 다음에, 잘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저를 좀 쥐죠. 네. 그 다음, 이 위쪽으로, 네? 이 위쪽으로, North. North entrance. 북쪽의 entrance고,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게 gift shop. 응? gift shop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 courtyard. 응?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가, 잠시만요. 이렇게 이쪽 옆에는 뭐 temporarily. temporarily. 엑시비트. 그다음에 얘쪽이 스컬처. 뭐 조각상들 이렇게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프트샵 쪽에 이거를 근처에 있는 이 엔트런스를 써라. 로비 쪽에 엔트런스 쓰지 마라. 그래서 어떤 곳을 사용을 해야 될까? 공사 중에 뭐 준비 과정 중이었나요? 그래서 North Entrance, Gift Shop 그쪽에 있는 그 문, 입구를 써라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84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85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85로 갑니다. 자, 그럼 85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진 않은데 쉬운 문제가 좀 많아서 시간 안배하기에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살짝살짝의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제 생각으로. 제 생각이 맞다면 그쵸? 여러분들의 난이도가 좀 평가가 모르겠어요. 너무 저평가를 제가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여러분들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제가 어려웠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전 쉬웠는데 그러면은 실력이 그만큼 높아진 거고요. 저는 쉬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거고 그쵸?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는요. 이제 리미트를 하는데 엔트리 출전 작품을 두 개로 제한한다에 이 엔트리가 출제됐던 명사의 어휘 문제.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treatment 명사가 출제된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treatment는 치료, 취급인데 이 사람이 experienced 어떠한 거에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왔었어요. treatment 그 다음에 여기 독특한 게 birds and reptile 파충류 종류에 이거를 취급에 경력이 있었던 자 이게 이제 명사의 어휘 문제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으로 풀수 있는 어휘처럼 생긴 문제가 enable. 자, 이건 제가 수업 중에 엄청 얘기했죠. enable, allow, permit, request, require. 자, 이 목적어가 오면서 투부정사 온다.
그래서 회사를 중간에 주면서 그 회사가 투부정사하게 가능하게 하다.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자타동사에서 매번 정리해드렸던 from을 물었던 benefit from, benefit from. 어서부터, 혜택을 받으니까 출처를 나타내는 from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as soon as 나왔었고요. 자, 어려운 거. 고난이도 어려운 거. 여기가 빈칸이었고요. is retiring. At the end of 어쩌고 그래서 자 인과관계 항상 내용 잡을 때는 인과관계 역적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답을 찾아주는 단서입니다. The change that's a position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이게 minimum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그죠? 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퓨인지 아니면 노원인지. 자, 이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자, 퓨는 거의 안 한다. 거의 몇 명의 사람들이 리터링 그나마 하면 포지션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한 명이라도 리터링 하면 포지션이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상 더 좋습니다. 그래서 노원 No one is retiring이 답이 됐던 이 문제가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었어요. Thinking 찾고 있는데 heavy equipment 중장비를 equipment 자 이거를 이제 찾고 있는 게 중장비겠어요? Equipment가 가산이네 그럼 equipment는 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operator. 자, 이거를 작동시키는 사람을 찾았어요. 사람. 그래서 operator이 명사의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 아마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컨퍼런스가 다른 기타 장소에서 열릴 거다라는 elsewhere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oppose. 자, 이거 자타동사에서 제가 그렇게나 많이 했던 거죠. 이거하고 object to를 비교하라 그러면서 object는 자동사, oppose는 타동사다 그랬어요. 얘는 동사의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답을 결정했는데요. 무슨 프로젝트예요. 뒤에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반대하신다면 please sign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약간 어려운 명사가 나왔는데 탄원서, 신청서, 이 뒤에 있는 단어, petition. 자, 이게 뒤에 있어서 이게 뭐지? 근데도 이것까지 안 봐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이라는 반대 동작이 가장 적절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문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여러분 형용사 구에서 나오는 태문제 있다고 그랬었죠? 명사가 있었고 동사 앞에 있었습니다. 자, 목적어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준동사를 넣어야 돼요. 자, facing을 할래? faced를 할래가 보기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답이에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facing. 자,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맞췄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어휘 문제여도 약간 헷갈릴 경우에는 좀 멀리 있는 거를 빨리 엮어 보자라고 제가 기출문제 풀때 말씀드렸는데요. effort가 어휘 문제로 나왔어요. 얘는 투부정사를 안 붙이고 냈는데 conservation 자 이게 뭐죠? 보존이죠. 여기 빈칸 어떤 지역 have 지명이 있었고, 자, 이게 helped, 도와줬다,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여기서 effort, 자, 도움을 줄수 있는 주체는 뭘까요? 노력이 있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어휘 문제에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던 게 아마 transparent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as의 느라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였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budget allocation. 예산, 배분의 과정 절차를 가능하면 어떻게 투명하게 그래서 투명하다라는 이 transparent 자 이게 좀 생소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많이 안 내다가 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는 130번 130번도 만만치 않았어요. 자
자, 이 130번은 제가 이제 그 deferred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면 다 알겠지만 deferred이 저기 뭐죠? 연기하다, 연기하다, defer. 예, 이게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늦추다. postpone하고도 똑같아요. postpone하고. postpone. 그래서 이 defer를 좀 모르고 이제 많이들 틀렸는데, 자, 우리가 맨날 읽잖아요. postpone until. 이거. 무엇을 언제까지 미루고. put off. 이것도 미루고. delay. 언제까지 미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decision이 will be deferred until. 자, 이 deferred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거. 발음이 똑같아서. defer in, defer for in 자동사. 이거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defer은 여기서 타동사입니다. postpone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이제 좀 우왕좌왕 좀 돌아다녔던 게 reserve가 있었어요. 자, 근데 reserve a decision 이러진 않죠. 해결에 대한 대상이 결정을 해결한다 그러진 않고, organize, 자, 이것도 어때요? 계획을 하는데 기획을 하는데 결정을 기획하는, 이것도 이상하죠. 자, agree로 갔어요. agree a decision. 자, 이것도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못 씁니다. agree to, agree with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이는 안 돼요. 쏭트도 힘들고. 그래서 defer. 자, 이 단어가 요거랑 헷갈려서 출제됐던 이 문제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와,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여러분께 후기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리라 어떻게 모르겠네요. 예, 오늘 시험을 제가 바로 이렇게 해드려야지 내일 가면 또 뭐가 나왔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자세한 후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은 제 수업 수강해 주시고 그러면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시험 총평 다 마무리할게요. Part 1, 3다 LC 어려웠어요. 5 조금 쉬웠고 조금 몇 문제 defer 하고 아까 no one 그두개 빼고는 고난이도 나머지는 다 그만 했습니다. 자, 6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나중에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 보여드릴 겠고요. 7 어려웠어요. 많이. 시간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막 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답을 선명하게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답을 선명하게 주든가. 그러므로 독해는 시간을 일단 확보하는 게 점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6월달. 그리고 6월달 수업은 약간 어려운 문법 수업이 들어갑니다. 제가 많은 더 새로운, 더 좋은 그런 업데이트된 그런 토익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이 아낌없이 드리면서 더욱더 원격 강의 많은 분들한테 이게 소개해 주시고 이러면 여러분 소개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또 교재도 무료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 강의 드렸었던 분들 또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시면서 만 원씩 이제 깎아 내려가니까 그쵸? 예. 자, 끝까지 잘 들으면서 고득점으로 이 모든 노력에 보답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소식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5월 28일 토익 시험 후기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